보마 바로 유산 보장 특수예요. 손해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알차고 건강보험은 손해보험 쪽으로 솔직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 쪽으로 솔직하게 손해보험 쪽 특히 N사, D사 워낙 저렴하잖아요. 가성비가 M사 같은 경우는 유산 납입 면제, 유병자 납입 면제도 탑재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도 내일도 일반화 5천만원 넣어도 유사함 5천만원 되고 일반화 1억 넣어도 유사함 1억만원 넣을 수가 있어요. 유사함이 정말 손해율 높고 보험사에서 고치덩어리 특약이거든요. 왜냐? 주변을 봐보세요. 20대, 30대, 40대 부동의 1위가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전망내암, 경계선흉량이나 제자리암, D영영섭도 연구, 아니면 D27 이런 것도 솔직히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일반암도 물론 모든 보장이 돼서 좋은 거 맞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유사암 쪽으로 솔직히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손해보험료 다 축소가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